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BMS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배터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BMS는 60A 충전 방전이 가능한 고성능 BMS입니다.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할 탭에 미리 납을 녹여놓습니다. BMS 케이블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배터리팩 테스터기로 선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케이블 연결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4.1V가 전부 나와야 하는데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전압이 1.9V가 측정되었습니다. 연결 실패입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 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48V 13직열 배터리 팩은 B14번까지 있습니다.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순서를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니켈 시트 위에 캡톤 테이프를 붙여서 니켈 시트를 보호하고 산화 방지를 합니다. BMS를 설치할 위치에 절연지를 부착한 후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BMS를 고정해 주세요. BMS의 B- 케이블을 배터리 네거티브 전극에 연결합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전극의 충전과 방전을 겸하는 실리콘 케이블을 납땜합니다. 전선을 눌러서 납작하게 펴주면서 납땜을 합니다. BMS 블루투스 통신 모듈도 고정합니다.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비마이너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마이너스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포지티브 전선은 Y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때 열 수축 튜브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시마이너스는 충전용 XT60 커넥터와 연결해 주시고 P-는 방전용 XT60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를 단단하게 끼워넣습니다. 3번이 가장 전압이 낮습니다. 충전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배터리 충전을 무선으로 끌 수 있습니다. 잠글 수 있어요. 또한 배터리 사용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사용 전류인 암페어가 출력됩니다. 배터리 충격 보호를 위해서 에폭시 라미네이트 시트를 준비합니다. 두께는 1T면 충분합니다. 가위를 사용해도 잘 잘리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내열성과 충격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VA 시트 ET를 붙여서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추가로 보호해 주세요. 필라멘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배터리 팩을 보호합니다. PVC 열수축 필름 튜브를 준비합니다. 배터리 팩 크기보다 20에서 30% 큰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전압과 정보를 적어주시면 훌륭하게 스마트 BMS 배터리팩이 완성됩니다. 고성능 전동기를 제작한다면 모니터링 용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BMS입니다. 또한 유지 보수 필요성이 많은 공공 서비스용 BMS로 매우 적합합니다. 배터리 팩 제작과 수리에 필요한 제품은 영상 게시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